안녕하세요. 구혜주 오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라갔던 도시계획 용어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부 체납을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가 끝났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입니다.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에서 건축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 경계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상 안전 조건을 만족하는 대지에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역입니다. 도로를 구성하는 1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도로구역이라고 하고요. 아래를 보시면 입체적 도로구역과 도로보전 입체구역과 국가도로망, 국가간선도로망이 있는데 국가도로망과 국가간선도로망을 한번 보시면 국가도로망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이고요. 국가간선도로망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이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도로율입니다. 일정 지역 면적에 대한 도로의 점유면적 비율을 얘기하고요. 주거지역은 도로율이 15% 이상에서 30% 미만, 상업지역은 25% 이상에서 35% 미만, 공업지역은 8%에서 2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데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모든 정비 사업은 이 계획 안에서 수립이 되고 추진됩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들 노후 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것인데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대상지역 기준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필지 하나 또는 건물 하나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되고 이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도시계획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단어들이 남아있지만 차근차근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도시계획 용어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좋은 지산 정보들을 모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구혜주 오피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혜주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